방금 소개한 일은 이제 생활교육 서울시 기준의 정책자문관이라는데 무슨 고급스러운 정책자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활지도 정책자문을 했어요. 왜 그래서 정책자문이라는 게 의미냐?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수업하는 장면에서 이미 사안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수업을 집중 못하고 또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한다 싶을 때 이때 이미 생활교육의 문제는 발생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제가 한 일이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. 지금 사회적으로 금쪽이가 문제가 되고 있죠. 근데 금쪽이도 실은 이 낯선 행동의 영역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여기 강국 선생님 중에 일곱 분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그 설문조사에 과감하게 자기 본인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셨어요.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쑥스러워.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나만 겪는 고통 같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 낯선 행동, 저는 문제 행동이라 하지 않고요. 한 10년 정도 낯선 행동이라고 말을 했어요. 왜냐하면 알고 보면 애들도 그럴 만한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. 알고 보면. 그래서 좀 낯설다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모두 일곱 분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원래 제 강의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어요. 제가 여기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북 선생님, 강북의 마을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거를 드러내서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됩니다. 이거는 나눠드린 명함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. 명함 받으셨죠? 네. 네. 첫 번째 네이버 카페 주소가 KUTV입니다. 거기 가시면 대본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낯선 행동 리스트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시간에 할 말 다 하는 애가 있어. 수업 좀 자꾸 시끄러운 것도 없고 이상한 소리 따르락 따르락 된다? 공감하시네. 제가 오늘 이상하다. 내가 돈 벌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그냥 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왔는데 애들이 좀 이상해. 우리 때랑 달라.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? 여기 대문에 이렇게 PC에서 대문에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한 꼭지씩. 오늘은 사실 도 닦는 거잖아요. 도 닦는 말 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도움이